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인입니다. 여기는 어디? 치과. 아까 들어오는 거 보셨죠? 자, 예쁜 치아, 건강한 치아 만들기 요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임스치과의 임 원장님, 우리 자문 위원이세요. 지금 방학이신 분, 또 아이가 있으신 분, 나는 서른이 넘었는데 치아 예쁘게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 디파에게도 해당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 1편에서 못 다뤘던 치약들, 그 다음에 못했던 얘기, 또 브랜드 피드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덴티스테 플러스 화이트 치약, 벤조사 나트륨 비타민C 같이 배합되어 있어서 벤젠이 검출될 수 있는데? 제가 애매하다 이런 게 그랬는데 불검출로 브랜드에서 인증서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덴티스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치약들이 있습니다. 뭐 SLS, 인공색소, PEG 이런 주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때 성분 보는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유효 성분들로만 봐서도 충분히 우리가 괜찮은 치약인지 아닌지를 그래도 알 수 있다. 덴티스트 센서티브 케어 튜브 이런 치약만 해도 SLS라든지 인공색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분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몽디에스 치약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라즈베리 베이비 치약, 키즈도 있고 뭐 어른, 어덜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빈티지스러운 디자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보실 때 라즈베리 향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향유라고 일반적으로 다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게 천연 유래향, 몽디에스 파이트 베드브레스 치약, 페퍼민트 오일, 메스 오일 입냄새를 덮어주는 거예요. 닥터 브로스 올원 투스페이스트 페퍼민트 요것도 리스트에 있었는데 너무 그때 치약이 50여종인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다뤘었잖아요. 얘도 괜찮더라고요. 자, 얘는 오가닉 글리세린 요게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대 $6.49 착하다 요 정도면 페퍼민트 멘톨로 매드브레스 요거 막는 거 실리카 탄산칼슘 요런 게 연마제라서 다른 치약들하고 요런 건 다 비슷하다. 호호에미도 많이 쓰시던데 성분 좋습니다. 닥터 브로너스랑 똑같이 오가닉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인데 오가닉 식물 유래라는 얘기죠. 추출물이라는 얘기고 페퍼민트 멘톨 대신에 얘는 자이리톨을 써서 배드브레스 입냄새 막았다. 그리고 이산화규소 연마제 수변제로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썼다. 그래서 베이비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둘의 생엽 있는데 여기 물맑은 치약이 있어요. 가격이 일단은 150g에 두 개인데 4,600원. 덴탈타일 실리카를 연마제로 했고 자이리토 페퍼민트 입냄새 줄여주고 수변제 진정 세정 성분이 적절히 잘 배합되어 있는 가성비가 치약이다. 앙코르 프로폴리스 치약. 이게 왜냐면 잇몸에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해서 이 이름 달고 나오는 치약들이 되게 많은데 가격대가 비싸거나 아니면 SLS, SLES를 주로 많이 섞어서 치약을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추천. 치태 세정 수변제 충치 예방 구취 예방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지 못했던 치약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치아에 대한 꿀팁 디렉터 파이가 딥하게 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자문단이신 임수유진 원장님. 네. 치약 물어봤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 치과 의사들은 사실 치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안이 사실 흡수가 더 빠르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치약이라 하더라도 중성이나 약산성이 더 저자극이고 좀 더 낫다. 치과가 너무 비싸요. 치아가요, 이렇게 신경 조직이 맨 안쪽에 들어있고 바깥에는 무신경 조직이에요. 정말 아파서 오는 분들은 이미 큰 돈이 들일 상태가 돼서 오시는 거고 딱 필요한 진료 네. 이거다. 그게 이제 한다면?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네. 건강보험에 명시되어 있는 진료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스케일링 보험 되고요. 한 번만 돼요? 스케일링. 청소 목적으로 그냥 스케일링 하는 거는 1년에 한번 보험이 되세요. 근데 네.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치료라 그래서 스케일링을 1년에 더 여러 번 보험 받을 수 있으세요. 스케일링은 받자. 네. 받는 게 좋다. 보험 되시면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에요? 네. 그 스케일링 하러 들르셨을 때 이제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시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충치라든지 엑스레이 찍는 거 얼마인가요? 8,000원이에요. 보험 되면.
오, 네. 괜찮다. 네. 23,000원? 23,0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아까 이 스캐닝 네. 그거 받았잖아요. 네. 아, 근데 아프시던가요? 다른 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네. 이게 뭐 때문에 아까 스케일링 하시기 전에 가그렉을 한 1분 정도 가글 하셨죠? 네. 그게 약간 악취제인데요. 환자분들이 스케일링 하러 오실 때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아, 소리도 너무 싫고요. 큰 거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둔하게 만들어서요. 입안을 네, 그 느낌이 좀 덜하게 해드리는 마취 가그렉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안 해주던데 한 번도?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전화로 한번 네, 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요청을 해도 되겠네요. 네, 저는 네. 그런 거 해, 뭐 하고 할게요. 네.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게 있다면? 이번 연도부터요. 12세 이하 어린이한테는 충치 치료 중에 레진 치료라고 제일 치료인데 그것도 도움이 돼요. 치아 모양을 조금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길이만 좀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부드럽게 라운딩만 시켜줘도 느낌이 조금 달라 보여요.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미세한 양, 0.5mm 뭐 이 정도 내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뭐 건강에는 전혀 해롭지 않고요. 얼마예요,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보험이 안 되는 치료는 병원 마음이에요. 뭐 다른 치료를 하면 그냥 아, 그냥 해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건 할 필요 없다. 이건 진짜 솔직하게 하지 말자. 아말감 아시나요? 입안에 네. 까맣게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아말감을 다 치아색으로 바꾸자는 병원은 조금 네, 그렇다. 아. 그러니까 아말감이 뭐 수은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아말감을 섞을 때 수은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수은은 굳어지면서 다 사라지거든요. 아주 튼튼하고 멀쩡한데 단지 그냥 까맣고 안 예쁘다는 이유로 혹은 뭐 수은이 있으니까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체를 권하는 건 이거는 굳이, 조금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된다. 저도 하나 있어요. 말감이. 두 번째, 이거는 치과에서 안 해도 된다. 요즘 교정 많이 하시는데 교정 장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설명 들을 때는 이거는 얼마라서 더 비싼 장치고 이건 더 효과가 좋아질 장치 하는데 막상 장치를 붙일 때는 그냥 무슨 장치 붙이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보톡스랑 필러 맞을 때 원산지 보여달라, 용기 꽉 보여달라 이렇게 네. 하라고 그랬어요. 단가가 다르거든요, 원료가가. 그것처럼 약간 상자 박스를 보고 브랜드나 뭐 원산지 이런 걸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구매하자. 보통 병원 가면 뭔가 왠지 이렇게 수그려져. 뭔가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의심하면 왠지 진상 같고. 그쵸? 네. 치과에서 절대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백 치료를 하러 갈 때 아, 내일은 뭐 박보검 치아처럼 하얘질 거야. 아니면 내일은 무슨 연예인 치아처럼 하얘질 거야. 미백 치약을 하고 근데 일단 하고 나면. 그런데 화면 브라운관에 나오는 분들은 일단 다 하얘요. 네, 연예인이니까요. 다 미백 라미네이트를 하신 거예요. 아, 라미네이트예요? 사실 뭐 화장품도 그렇거든요. 미백 화장품 바른다고 하얘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내 생각에는 치약이든 가글이든 병원이든 크게 치아가 밝아지거나 하얘질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커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착색이 되면 담배 이런 거를 피하거나 네, 그게 진짜 돈 굶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미백이 근데 잘 되는 치아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백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치아 미백액이 기간 딱 몇 회 네. 하는 게 좋다? 얼마다? 보통 두 번 정도 하신 다음에 아 조금 밝아졌다 느낌이 드시면 몇 번 더 받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얼만큼 하얗게 되는 걸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횟수는 좀 차이를 두는데 특정 치아 하나만 어두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실알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어렸을 때 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신경이 그냥 쓱 죽어서 하나만 어둡게 보이는 경우는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100% 밝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미백 비용은 제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보통 한 2회 하시는 거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로 예, 그러네요. 좀 싼 거 같은데. 네. 요즘 병원들이 이벤트를 많이 하던데요. 내가 주로 질문 많이 받는 게 30대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교정해도 될까요? 네. 사실 나이하고 교정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치아가 이제 이동되는 속도가 나이가 있으면 좀 늦어질 뿐이긴 한데 그러니까 30대에서 그러면 60대까지도 다 할 수 네, 얼마든지 있다. 교정은 가능하고요. 교정.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풍치라고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럼 풍치 있으신 분들은 사실 교정을 하시면 치아가 더 흔들리게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금니가 일단 하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당연히 턱이 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만 앉거든요. 지금도 요렇게 앉는 건데 이쪽은 진짜 제가 좀 턱이 없어요. 사실 뭐 근데 없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 치아가 없다 그래서 턱 이 라인의 모양은 안 변해요. 젊은 여자분들은 저 사랑니 빼러 왔어요. 왜 빼시고 싶으세요? 턱이 작아지게요. 사랑니 뺀다고 절대 턱 안 작아집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금니가 없었다면 정말 그 날이 되는데 네. 20대는 아닌 걸로 20대는 네. 아닌 걸로 네. 보통 이제 사랑니는 다 제거해야 된다고 네. 뭐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떨까요?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사랑니는 누워서 나 있는데 치아 사랑니 앞쪽 치아를 썩게 하는 그런 사랑니만 발치하시면 됩니다. 치아가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많은 것 같아요. 잇몸 질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치아 자체의 그 치열이나 아니면 치아들이 맞닿아 있는 이 강도에 따라서 네. 다른데 예를 들면 밤에 이를 잘 안 닦고 자도 안 썩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치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음식이 잘 안 끼는 거죠. 임산부와 아이 뭐 이것도 네. 엄마들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네. 이거 몇 가지만 딱딱 질문 드릴게요. 엄마들이 네. 아기 낳기 전에 치아 교정을 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 저 틀어진 것 같아요. 네. 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를 안 물어서 네. 그래서 이가 틀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나이가 들면서 네. 치열이 조금씩 변해요. 임신했을 때 호르몬 영향 때문에 잇몸이 약간 붓거나 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아이들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치아 교정은? 네. 그래서 유치열이 완전히 완성되는 나이가 만 3세 정도 돼요. 그래서 유치가 완전히 맹출했을 때 한번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럼 몇 살 때부터? 이것도 처음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이제 만 6, 7세 정도인데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주면 좋은 게요. 그냥 치아만 조금 불규칙하다. 이거는 사실 어렸을 때 교정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좀 돌출입이 될 것 같아. 혹은 부모님 중에 약간 주걱턱이나 돌출입이 있다. 그러면 네 어렸을 때 검진을 한번 받아서 예, 저희가 이제 기능성 장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장치를 꼈다 뺐다 하는 장치예요. 그걸 끼면서 턱뼈 성장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걱턱으로 자랄 애들 같으면 여기가 덜 자라게 눌러주는 거죠. 예. 얼굴형 만들 때 네. 그렇죠. 하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제 딸을 만져주면 눈코는 잘 고칠 수 있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칫솔질을 잘못해서 잇몸이 많이 하였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일 음식이 잘 끼는 여기 치아하고 치아 사이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분 이 부분에 묻어있는 걸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칫솔 모를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진동 주면서 내리시면 더 좋아요. 네. 전동 칫솔은 어떨까요? 전동 칫솔이 사실 잇몸 패여서 오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패이는 경우가 많아요. 잘 써야 되는데 네. 그냥 치아 하나하나에 이렇게 딱 전동이 되게 그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분에 딱 대면 좋은데 전동 칫솔을 그냥 옆으로 쑥 미는 거예요. 그럼 전동 그 센 부분이 잇몸을 다 이렇게 자극하면서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어쨌든 광고도 그렇고 다 대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냥 하나씩 대기만. 우리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왜 둥그란 사람도 있듯이 치아도 약간 세모난 분들은 그 세모의 이 끝부분에 잇몸이 되게 얇아요. 나는 똑같이 남들하고 했어도 그 부분에 잇몸이 빨리 내려가고 그 부분 치아가 빨리 패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 타고나는 게 한 절반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남자분들 막 그냥 차인표 막 분노의 양식이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이 패이고요. 그래서 특정 치아가 항상 패여서 와요. 환자분들 보면 딱 송곳니 뒤에 치아 쪽 이쪽이 앞구멍에서 보면 딱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힘을 많이 받는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다 패여서 오세요. 맞아 여기. 네, 그죠. 딱 아, 여기 나도 여기. 이 코너 부분. 네. 네. 자
잘. 그럼 여기까지 이수 치과 원장님과 길고기 토크 딥하게 파봤습니다. 네. 안녕. 단 기대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밤. 빠밤 하셔야 아, 돼요? 네. 저희 출연자 다 하죠. 자, 하나, 둘, 셋. 빠밤.